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고문단 5창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오늘은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동훈 장관 기자들과 만나서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비대위원장에 대한 답변은 피했으나 의미심장한 답변이 여러 나왔습니다. 네. 이제 순차적으로 오늘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이게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보니까 더욱 눈길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거의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시를 인용도 하고 또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프루스트의 또 가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있기는 간 길보다 가지 않는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 길을 개척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이고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지만 이제 지금은 이미 국민의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길을 훨씬 더 좋은 길로 바꿔야 되는 혁신과 어떤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되는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런 워딩을 정치인대로 워딩은 다 의미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도 가능성은 높아졌다. 예, 이 길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 길을 내가 개척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찬가지의 발언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들어보죠. 네,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선언을 넘어서서 사실상 비대위원장직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권의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직까지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뭐 새로운 길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진짜 위기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위기가 몸살일 때 온다고 하면서 정치 경험 부족보다는 계산할 때 더 많이 온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일단 많은 계산을 하게 되고 몸을 사리게 되는 것 자체가 경험 부족일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게다가 정당 경험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총선 국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관계를 과연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의문을 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라는 좀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수평적 당정 관계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당정 간의 수평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어 논리를 편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겠느냐. 이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말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여정들 그리고 행동들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뜻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검찰 출신의 장관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기 내각에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장관직을 역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다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쓴소리라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할 말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당정관계가 수평관계 이런 것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번 발언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모습과 어떤 행동을 보자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찬가지 질문 드려보죠. 뭐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뭐 수직적
수평적 그렇게 논하기는 좀 저는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가야만이 정부 여당이 그리고 정권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이라는 관계를 수평적으로 고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춘다.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론 부작용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이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시속게임처럼. 지금 국회를 보면 여당과 야당이 지금 야당이 워낙 수가 많아서 국회에서 우위로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힘의 겨루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이런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어떤 군사 독재처럼 이렇게 지시하고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그런 패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정당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라든가 안 좋은 면이 계파 보수주의가 지금 물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당과 야당이 똑같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정치문화 차원에서 고쳐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정치적 파괴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험이 없다 그런 것도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뉴 노멀 시대에서 그동안의 어떤 정치권의 고질적인 악패 계파 보수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그런 창조력 있는 그런 리더십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다르지만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나온 이야기가 여러 있었습니다만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이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단 말이죠. 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의 대답이 공정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일단 28일에 처리될 예정인데요.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총선용 악법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기적인 측면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 악법이 아니겠냐라는 취지이셨는데요. 글쎄요,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하셨던 한동훈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도 대선 직전에 있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시기가 잘못됐던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결국 12월 28일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의힘에게서 훨씬 더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당으로서는 이미 올해 4월 27일에 이 특검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안에 태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도 국회 내에서 얼마든지 이 특검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또 처리를 하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수정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8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모든 것은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시기가 총선 앞두고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를 운운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 자체가 먼저 더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몰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몰카라고 한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이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똑같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 몰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하셨을지 저는 그 부분이 참 의문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좀 지나치게 여권에 편향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발언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 김 여사 관련 그 특검법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고 지난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적폐청산 그 수사를 한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뭐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조작이고 뭐 몰카 그런 것은 뭐 어떤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는 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지난 뭐 여러 가지 특검 양특검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인 어떤 법무부 장관의 이라든가 그리고 혹시 비대위원장이 되면 비대위원장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단편적으로 이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권이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총선의 악재, 만약에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의 악재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정면 돌파를 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책임 여하를 소재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 무게는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세요? 어떤 무게를 이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책임 소재를 묻는 맥락에서 어제 답변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그 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께서는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주시겠습니까? 뭐 여당과 야당 다 정치적인 이득을 따지는 것은 내년 총선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쌍특검을 총선 직전에 이것을 함으로써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 거부권을 유도를 해서 거부권하면 그거에 대한 또 역풍을 또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느 특정 정파의 이 책임보다도 이것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는 결국은 다수당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일방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맥락의 말씀이셨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독소 조항을 거론하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총선 후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총선 후에 특검을 제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세요. 일단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발언을 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그 나름대로의 공정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던 법치주의 그 발언과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총선 후로 미루어야 되는지 국민들께 마땅히 드릴 논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두렵기 때문에 특검 자체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런 것밖에 논리가 되지 않을 텐데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한다면 왜 그 수사의 시기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됨으로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된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요. 그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라고 말하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곳에 동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자체를 이 특검 자체는 민주당이 12월에 예정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올해 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을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통과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동훈 장관께서도 그동안 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셨을 때 그때마다 국회 본회의장에 오셔서 그 혐의들을 설명하시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여러 의혹들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법 해석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으면서 이번 사안,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만 만약에 뭐 총선 후에 특검을 하자라고 미룬다면 국민들께서는 크게 저항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 비대위원장이 되면 향후 총선 후 특검을 제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죠. 지금 뭐 12월 28일 자동 회부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은 벼르고 있고
지금 총선 국면에서 여당과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예산도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특검은 아주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는 이런 사안이고, 물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세곡동 특검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특검이 이제 실시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여당과 여당이 합의가 될 사안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당간에 뭐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의 요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면 돌파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정치적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둘 다 어떤 리스크는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100%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정치적 이득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역풍이 또 어떻게 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저는 사실은 총선이 지금 100일 남았지만 저는 한 1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100일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그 정치적 이슈도 큰 바람이 불어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쪽이냐 방어하는 쪽이나 그 결과는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의 국면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밀어붙여서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전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주 의총에 이어서 연석회의가 있었고 오늘은 또 당장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오전 11시 반쯤 상임 고문들과 만났다고 하고 또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이어갈 텐데 어떻습니까? 결론이 오늘은 좀 나올까요? 많이 좁혀질까요?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난상 토론하다가 점차 지금 좁혀가는 분위기이고 언론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직능 대표까지 대표단까지 해서 의견을 모으겠다. 오늘 당 원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한다는 것은 점점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누가 중요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의 미래보다는 이번 총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이고 정치적인 파괴력이 누가 가장 강력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뭐 과거에 뭐 지난번에는 뭐 그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함화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도 그런 분위기일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이 공천권 도장을 찍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천권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총선 출마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유리할까? 현역 의원들은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생각을 많이 지금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지 못하고 뜸을 들이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물론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떠나서 총선의 수도권 선거에 누가 유리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윤재욱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도 여러 번 어떤 비대위원장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면서 총선 승리를 언급했기 때문에 또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당 상임 고문들입니다. 그만큼 당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또 오랫동안 이제 정치 역학 구도를
보고 그걸 겪어내신 분들일 텐데 지금 이 시간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상대방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뭐 정치 구도 자체는 예, 비슷할 수 그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뭐 그동안 의총을 거쳐오고 또 뭐 연석회의도 거치고 이제 고문단까지 회의를 거치는 것인데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좀 데리고 오기 위한 명분 쌓기 또는 요식행위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카드로 쓰겠다라는 좀 의사들이 굉장히 강한 주류의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흐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또 상당한 비토 세력이 있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려진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의총회의에서는 상당히 거센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비윤계로 알려져 있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아바타, 뭐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김주애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또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명분 쌓기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각종 절차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번 주 내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는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를 두고 비대위원장직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찬 간담회가 열리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이제 두 인물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낙연 전 대표를 좀 감싸 안았으면 좋겠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했다 보니 오늘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가 좀 도출이 될까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동을 하는데요. 당연히 지금 당내에서 여러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당의 어른으로서 많은 말씀을 주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통합, 단합이라는 화두가 있고 또 하나의 화두는 또 혁신입니다. 이 두 가지 화두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또 정리해서 대표에게 전달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큰 틀에서 큰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그런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총선을 지금 한 3, 4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총리가 분명히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이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앞서 삼총리 연대설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도 이제 오늘 오찬 회동이 열리는 거라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이 통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뭐 구체적인 통합의 방향성, 방법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런 것을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전쟁 직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당이 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구도 이슈 인물이 핵심적인 사안인데 특히 선거 전에 하는 것이 구도적인 측면에서 각 당이 지금 분열이냐 통합이냐 이것은 각 선거의 구도를 지금 짜는 겁니다. 이 구도를 짜고 나서 그다음에 이슈와 인물을 통해서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는 그런 사전 어떤 전쟁 준비 차원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삼총리 특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구도에서 분열은 총선이라든가 선거에서 분열은 필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되는 정치를 해야만이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싸움에서도 분열이 되면 필패지만 내부제에서 단결이 돼야만이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것이 선거의 근본적인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분열을 하지 말자. 만약에 과거처럼 과거에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처럼 분열해서 호남에서 갈라져가지고 구민주계가 지방선거에 압승하고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한테 패배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역사에 보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와 그리고 공천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친명 비명이 지금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당이 분열이 돼서 역으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민의힘한테 어부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적전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야당의 지도자인 새 총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히든카드가 이제 뭐 지금 이낙연 총리인데 이낙연 총리는 사실은 좀 머쓱하게 됐지만 하여튼 당으로서는 총선 전에 구도적인 측면에서 분열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런 모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도적인 측면에서 이번 회동을 해석해 주셨고 다만 오늘 당장 회동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인 통합의 방향성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이제 앞서 네,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정치는 뭐 정치는 보여주는 겁니다. 네,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되느냐? 문제일 텐데요. 결국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의 이야기들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비공개로 붙여져서 당내 이제 구성원들에게만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크게는 통합과 혁신의 큰 틀일 텐데요. 이제 통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보여지고 있는 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또 혁신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만 그게 또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답답하고 속도가 너무 늦다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파격적인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에 대해서 또 총리님께서 또 직접적인 언급을 해주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여쭤봐야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언급도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 합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 전 대표는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원욱 의원은 격앙돼서 좀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 제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정치를 저는 희화화시킨다고 봅니다. 야당의 지도자고 전직 총리 당 대표를 한 분을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를 국민의힘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정당이 뭐 보수 진보가 있겠습니까? 사실. 언제부터 뭐 지역주의에 기대고 그리고 무지개 정당이라고 정당의 어떤 그 보수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 복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여야가 보수 진보가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당이 다 보수당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보수당이고 미국의 정당 정치를 이어받아서 미국에도 과거에는 공화민주당이 한 정당이었는데 그 조지 워싱턴 당이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당이 없어지고 공화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보수당이 분열된 겁니다. 이 정당 정치를 우리가 가져와서 해방 이후에 우리도 뭐 한국민주당이라든가 이렇게 보수 정당을 쭉 오다가 그리고 뭐 혁신계 정당으로 또 갈라지고 이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책을 보면은 뭐 민주당 국민의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라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보 정당의 대표자고 진보 정당의 핵심 총리를 했던 분을 국민의힘에 오세요. 저는 정치를 희화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가 참 이런 걸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안 좋았겠다. 그런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정치를 희화화한 제안이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뭐 그것은 불문하고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롱에 가까운 모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안철수 의원이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영입을 제안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일단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으로 오라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할 만큼 뭐 당의 지도부를 맡고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영입을 하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점도 지적을 해야겠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의원이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신당을 또 차려서 나가셨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으로까지 가신 분입니다. 그럼 본인의 정치적인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사실상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지 봤더니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규정에 따른 판정이다라는 거고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공천 학살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당에서는 공관위 단계는 아니고 검증이라고 해서 일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별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위에서 적격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뭐 시흥 의뢰 지금 조정식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던 김윤식이라는 전 시흥시장이 본인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굉장히 좀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 검증위의 입장은 당규에 따라 기준에 따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김윤식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처분만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을 향해서 또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2년 6개월 정도 소송을 끌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공천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고 할지도 어려운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벌써 개파적인 이야기 뭐 비명 공천이 공천 학살이 이제는 실현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증위에서의 그 결과에 만약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라는 또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하면 될 것인데 이런 이야기 자체를 또 이의신청이나 그 당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또 당 외부로 이런 이야기들 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검증위가 굉장히 또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시기 자체도 이럴 뿐더러 이렇게 논란이 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맥락의 말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저도 정당에 이제 공천위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물론 뭐 정당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의신청도 많고 뭐 지역구 구민들 과거 같으면 막 같이 버스 타고 와서 항의하고 당사 점거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검증이 둔 것은 뭐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검증이 둔 것은 인사청문회 할 때 사전 조사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량적, 정성적이 있는데 정량적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팩트에 대해서 사법적인 그런 어떤 유죄 벌금 이상의 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당에서 한번 탈락이 되면은 그것을 극복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이 지나면 정성평가라고 이제 공관위 심사가 있고 그리고 지도부에서 이제 결정하는 이런 당의 어떤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인사가 공천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증위는 계량적, 정량적 어떤 검증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한 뭐 불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 신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비명 속가내기 이런 것들이 탈락자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것이 정당의 생임입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 내용 짚어볼 건데요. 예산안 설이 언제 될 것인가 아마 많은 국민들도 주목해서 좀 지켜보고 네. 계셨을 겁니다. 앞서 저희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진표 의장이 오늘로 2시에 여야가 협상을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좀 실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또 법정 시한은 지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첨예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R&D 예산이 또 대폭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과의 또 여러 가지 또 치열한 또 나름대로의 공방을 벌이면서 또 그 협상 과정을 지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알기로는 뭐 오늘 내일 안에 분명히 이제 합의가 돼서 내일 정도에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하니까요.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또 국민의 삶을 위해서도 예산안은 또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이라도 또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 뭐 예산은 뭐 정부가 어떤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물론 편성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 갖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의 승리한 국민의힘의 어떤 정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이제 국회에 올리면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뭐 예산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액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균형적인 그런 감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보수와 진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세력화돼 있지 않습니까? 다원 이익주의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뭐 R&D 예산 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야당이 챙길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 사실 지역 예산도 있고 쪽지 예산도 있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것을 법정 시한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한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서 다수결을 하는 것은 참 보기 안 좋고 그것 또한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 이 예산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지난 이번 국회 정말 뭐 싸움질만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합의 예산을 한 번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입니다. 예.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두 분께 여쭤보자면 왜 항상 어떤 가장 중요한 민생안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2024년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항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를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그리고 올해에는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또 제가 또다시 뭐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여당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야당과의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야당도 야당 나름대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반성하겠지만 일단 저는 일단 집권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국정 운행 수행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 국회 내에서 제대로 여야 간의 협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좀 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야를 떠나서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사실은 이게 뭐 여당이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쪽도 여당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각자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안만큼은 뭐 민생 관련된 이 부분만큼은 좀 차치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묘안은 없는 겁니까? 묘안이 없다고 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극단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일대일로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을 놓고도 맞붙어 있고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도 맞붙어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적인 그런 지역과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지향하는 정책이 다릅니다, 지금. 정책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지지층도 다르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지지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줘야만이 다음 총선에 대한 선거 때 그 정당을 지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북 문제, 또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당이 그러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정당이다. 그러면 보수 정당에 맞는 그런 캐리어로 예산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근데 직전에 야당이 민주당이 정권이었으면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추진했던 이 정책을 왜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냐. 이거 해야 된다. 이래서 싸움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유권자를 놓고 정책을 놓고 이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더 투여할 것인가. 이것이 그 정당의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는 유권자의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가 없이 그냥 추첨으로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면 이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슈를 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올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다. 사실은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묘안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네. 없다라고 하시니까 참 그 다음엔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위원장께서는 그래도 그 무게추와 책임을 굳이 두자면 정부를 이끌어가는 여당 쪽에 좀 더 이제 책임을 두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일단 당연히 지금 교수님께서 어떤 방점에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고 여야가 있는 것일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집권 여당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소야대의 국면이어서 야당의 협치 그리고 야당의 동의라든지 야당의 협조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필요했다면 야당을 향해서 협치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도 그 과정에서의 책임이 있었겠지만 아예 야당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야당과의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했어야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여야로 그리고 강대강으로 계속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아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12월 28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만 보더라도 또 강대강으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 또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라도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방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 어떤 권력 파워 균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과거 1, 2, 3김 뭐 노태우 또 삼김 정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견제와 균형이 잘 돼서 황금 분할에서 여야가 어떤 특정 당이 과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됐는데 지금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아마 이제 곧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장현주 부위원장, 장성호 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